치료를 해야 되고요. 가벼운 모흡이 있거나 그냥 코골이 정도 있는 경우에 약간 상체를 높이는 자세가 수면 무호흡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. 또 하나는 고개를 약간 돌려서 잔다거나 아니면 아예 몸 자세를 옆으로 돌려서 자는 그런 방법도 수면 무호흡을 예방할 수도 있고. 수면의학의 관점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항상 기상하는 것, 여기서 기상한다는 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행동적인 거거든요. 몸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, 약간 부족한 듯이 자고 항상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라고 환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요.